박정진의 인류학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뭐 현대 그 실증주의 철학의 뭐 아버지를 할 수 있는 비트겐슈타인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 비트겐슈타인이 이건 뭐 원래 그 수학자, 유명한 수학적 천재죠. 천재인데 왜 그 비트겐슈타인이 이제 각광을 받았나 하면 요즘 그 과학이라는 게 수학입니다. 그 말하자면 현대 과학 철학이란 것은 현대 과학이란 것은 뭐 수학이죠. 수학이고 뭐 수학이라는 게 뭐 숫자 노름이 아니라 수학 공식의 산물이죠. 수학 공식의 산물입니다. 이건 또 y=fx죠. 이것은 이 공식이란 것은 뭐 간단히 말하면 y=fx. 이게 함수죠. 그 함수입니다. 말하자면 현대는 이제 과학 시대죠. 과학 시대. 우리가 흔히 이제 과학 시대와 기술 시대를 이제 같이 사용하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과학이 기술을 만들 수는 있지만 기술이 과학인 건 아닙니다. 옛날에 과학이 등장하지 않았을 때도 기술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게 오늘날 뭐 과학적으로 증명은 되지만은 과학적인 그 프로세스, 메커니즘, 일종의 또 머시니즘 이런 걸 그 알아내지 못해도 그 기술은 가능한 겁니다. 기술은. 쉽게 말하면 그 기술을 디자인한 그 디자인의 그 원리를 정확하게 알지 못해도 일종의 뭐 습관적으로 어떤 기술을 생산할 수 있어요. 약간 뭐 재래식이라 할까. 재래식 기술을 할 수 있죠. 근데 과학은 이제 그거 다르죠. 독자적인 자기 그 기호에 의해서 구성된 세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를 뭐 정확하게 말하면 과학 시대죠. 거기서 과학이 많은 기술을 양산하니까 과학 기술 시대를 합니다. 과학 시대라는 것은 간단히 말하면 수학 시대입니다. 수학. 철학적 그 많은 그 소위 개념어들이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과학을 위해서는 그 개념어가 필요 없단 말이에요. 다 왜 숫자화 해야 되니까. 그 수학은 바로 이제 수학 공식이죠. 쉽게 말하면 현대는 수학 공식에 의해서 뭐 이 과학 문명을 이끌어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과학의 어떤 기술 도구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그 수학 공식에 혜택을 입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 수학 공식은 대개 보면 뭐 인풋 여기가 이제 뭐 이 공식이 있고 이걸 뭐 함수라고 합시다. 함수라고. 수학 공식이 있고 공식을 뭐 그냥 함수라고 하면 되겠죠. 함수. 함수라는 게 뭐 좌표들이 전제된 거죠. 함수. 여기서 이제 아웃풋가 있죠. 아웃풋. 이 경제 원리하고 비슷하죠. 인풋, 아웃풋 이렇게 되죠. 요게 이제 공식인 거죠. 그리고 말하자면 쉽게 말하면 우리가 커피 그 자판기에 동전을 땡그랑 넣으면 커피가 밑에서 땡그랑 밑에서 나오죠. 그래서 커피가 나오죠. 동전을 넣으면 커피가 나온다. 이게 동전이에요. 동전 인풋. 아웃풋은 커피가 나온 거야. 요게 인풋과 아웃풋은 이제 그 이원적이죠. 그러니까 그걸 뭐라 그럽니까? 일종의 페어야, 페어. F-A-I-R, 표. 쌍이라는 거예요, 쌍, 쌍. 쌍이라는 거예요, 쌍. 인풋도 하면 아웃풋가 반드시 나와야 되는 이것은 쌍을 이루고 그 사이에 이제 수학 공식이 함수가 있는 거죠. 그 과학이랑 전부 이제 이런 식으로 수학 공식으로 환원된 겁니다.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은 뭐 그 인간의 언어가 엄정해야 된다 생각해요. 엄정해야 된다.
근데 이제 엄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흔히 우리가 뭐 대중적으로 알고 있는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라 이런 말까지 해요. 아, 뭐 어마어마히 딱딱하죠, 그죠? 잘 알도 모르면서 짓거리지 마라 이런 얘기야. 그게 이제 철학계를 향해서 말했어요. 아니 말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왜 철학자들이 쓸데없는 말을 짓거리고 그 사물이나 사실에 대해서 확실한 것을 뭐 오히려 애매모호하게 하느냐 이렇게 이제 딱 공격을 한 겁니다. 그래서 뭐 과학 철학자들 또 과학계에서는 뭐 비트겐슨이 어마어마한 이제 철학자라고 말을 하죠. 근데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비트겐슈타인은 철학자가 아닙니다. 예. 과학을 하기 위한 철학자죠. 그죠? 과학을 설명하는 철학자야. 근데 철학이라는 게 뭐 과학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니까, 어떤 면에서는, 아주 부분적인, 철학의 일부분만을 갖고 그 부분을 전체로, 환원시킨, 부분을 전체라고 말은 철학자라 할 수 있죠. 그래서 그걸 이제, 과학 실증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근데 이러한 비트겐슈타인이 나오기까지 서양의 근대 철학사를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대 철학사를 보면. 근데 그, 서양 철학을 한마디로 말하면, 기독교의 신과, 이게 특히 중세 철학의 그,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 토미즘이죠. 그죠? 중세 철학과 로고스, 소위 근대 이성 철학. 기독교의 신과 로고스가 장악한 철학이다 할 수 있죠. 근데 이걸 기독교의 신과 로고스가 장악한 철학이라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서양 철학과 문명의 집이라 할 수 있어요. 이 집 속에 사는 거야, 그 철학이. 그런데, 만약에 이런 인간이 꼭 로고스에 의해서만 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간단해요. 기계야, 기계. 인간이 기계가 되는 거야. 기계가 되는 게 가장 로고스적 삶을 사는 거 아니에요. 인간이 인간임을 주장하면 안 돼. 너는 기계야. 기계처럼 살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기계처럼 살면 인간한테 그 환경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로 극단적으로 기계적 환경 속에서 너는 살아 이렇게 명령했을 때 그거는 뭐가 되겠어요? 바로 감옥이 되는 겁니다. 감옥. 아직까지 감옥에 이르지는 않았지만은 반드시 그렇게 로고스에 살아 그러면 이제 나중에 감옥이 되는 거야. 1초 1분도 어긋나면 안 돼. 흐트러지면 안 돼. 기계처럼 작동해야 돼. 기계는 뭡니까? 인간은 의미를 먹고 사는 동물이야. 의미. 내가 뭘 잘못했다. 의미를 줘야지 그게 귀중하게 돼. 의미를 줄 때 사물이 살아나는 겁니다. 의미를 안 주면 내가 의미 관계, 의미를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어. 의미를 안 주니까 의미가 없는 거죠. 세상이 아무리 넓어도 소용이 없어요. 그건 뭐, 내가 의미를 안 주면 없는 거나 마찬가지야. 의미를 준단 말이야. 그런데 과학이란 건 뭡니까? 과학이란 것은 우리가 과학이라는 게 의미를 주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의미를 주는 게 아니야. 기능만 있단 말이야, 과학. 그래서 과학은 의미라는 게 뭐 미닝, 의미를 기능 이 펑션으로 바꾸는 거야. 의미를 펑션으로 바꿨단 말이야. 의미를 기능으로 바꿔버린 게 과학이야. 이게 아까 수학 공식이 같은 거죠, 이게. 의미를 기능으로 바꿔버렸다. 의미를 기능으로. 여러분, 내가 커피 그 자판기에 동전을 넣으면 커피가 나오는 그 행위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그 자판기 의미를 부여합니까? 아, 물론, 아, 커피, 아유, 손쉽게 커피를 마실 수 있구나. 뭐, 이렇게, 아, 고맙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죠. 근데 그게 습관이 되면, 뭐, 그 돈 넣으면 자판기 나오는데 그 의미 부여할 게 뭐 있어요? 내게 익숙해지면 아무 의미가 없죠, 의미가. 기능만 있는 거야. 아, 돈 넣으면, 동전 넣으면 커피가 나오구나. 요것만 아는 거지. 의미가 없다면. 엄격히 말하면, 이 현대 과학 철학 또는 뭐 논리 실증주의 철학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철학적 의미를 없애버린 겁니다. 없애버린 거. 그걸 가지고 뭐 엄청나게, 아, 그 현대 철학이라고 이제 칭송하고 난리죠. 사실은, 아, 비트겐슈타인에 의해서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의미가. 근데 뭐, 물론 비슷하신데 후기란 게 후기.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 의미가 없어져 버리니까 이게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생활 언어에 대해서 비트겐슈타인이 새로 생각하기 시작했어. 뭐 그런 그 어떤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뭐, 아, 비트겐슈타인을 뭐 옹호하는 사람들은 어, 그 후기에 인간의 언어에 대해서도 뭐 탁월한 견해를 보여주지 않냐 했는데 그거는 다 부차적인 거야. 비트겐슈타인은 결국은 논리철학 논거에서 논리성이 없는 것에서는 의미가 없다고 주장한 철학자란 말이야. 왜 이제 그런 사람이 태어났냐, 이렇게 이제를 서양 철학적으로 이제, 아,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에는 아무리 서양 철학자들 가운데 뭐 신은 죽었다느니, 뭐 신은 없다느니, 뭐 죽었다고 하는 사람이 니체고, 신은 없다는 사람이 마크스 아닙니까? 신은 죽었다, 신은 없다라고 이렇게 막 떠벌리고 말이죠. 뭐, 그냥 일종의 그 과대망상이죠. 과대망상. 과대망상에 빠져도 사실은 다 기독교를 벗어나는 사람이 아니에요. 니체도 기독교를 벗어나지 않았고, 마크스도 기독교를 벗어나지 못한 거야. 서양은 철저히 기독교와 로고스의 잡힌 문명이라고. 안 그런 척 하지. 안 그런 척 하는 거지. 근데 하나의 일종의 그 액션이야, 액션. 우리 뭐라 그럽니까? 어떤 괜히 하는 액션 있죠? 액션. 일종의 그 코스프레라 그래요. 코스프레이. 그걸 코스프레라 그러는데, 일종의 말이 신은 죽었다, 신이 없다라는 것은 일종의 코스프레에 불과한 거예요. 서양 철학의 코스프레야. 다 기독교에 잡혀있다고. 그래. 기독교를 벗어난 철학자는 단 한 사람도 없다. 이게 이제 제가 서양 철학을 본 근대 후기 철학까지 다 섭렵해온 결론이야.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니체도 신은 죽었다 하지만 신을 대신할 초인이라고 이름을 바꿨지만 다시 그 신이야, 결국은. 마크스도 신이 없다고 했지만 지금 마크시즘이 뭡니까? 그게 새로운 기독교야, 새로운 기독교. 평등을 추구하는 새로운 기독교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걸 기독교 막시즘이라 그래요. 기독교 막시즘. 얼른 보면 기독교가 반대 같잖아. 기독교는 유신론인데 이건 무신론이니까 이 반대 싶은데 반대가 아니야. 신이 죽었다라는 거나 신이 없다라는 건 다 서양 철학의 코스프레에 불과한 거야. 이쪽이 쇼지, 쇼. 간단히 말하면. 그래서 자기들을 이제 숨긴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한 이런 이제 철학적 과정에 의해서 이제 가장 이제 마지막에 이제 등장한 인물이 이제 비트겐슈타인과 하이데거예요. 근데 두 사람이 이제 꽤 중요한 인물이 되겠죠. 근데 그 신은 죽었다라고 이야기한 니체에 대해서 이제 잠깐 이제 훑어보면 니체가 이제 전기에는 디오니소스 철학이라 해서 철학을 하면서 그리스의 디오니소스와 아폴론 신을 가지고 그게 일종의 예술이죠, 그죠? 예술이나 축제를 철학화하는데 성공합니다. 그게 결국 핵심 내용은 뭐냐면 조형적이냐, 조형적이지 않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조형적인 것은 좀 더 미술 쪽으로 가깝고 조형적이지 않은 것은 음악이나 춤에 가까운 거야. 그 음악은 그 중간쯤 있죠. 그게 조형성과 비조형성을 갖고 이제 그
디오니소스와 아폴론을 그 대비시키면서 철학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뭐 음악으로부터 비극의 탄생 이 처음에 나왔죠. 1871년에 나왔죠. 근데 이때 이제 그 디오니소스 얘기를 하면서 그 인간의 욕망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그 욕망을 이제 발견했다 그러죠. 근데 흔히 뭐 욕망의 철학자, 뭐 심리학자, 심층 심리학자 그러면 이제 프로이드를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사실은 욕망에 대해서 먼저 발언하기 시작한 게 니체예요. 프로이드는 그거 좀 뒤란 말이야. 철학사를 훑어보면 프로이드가 자기가 말이죠 정말 구체적으로 설명하려고 뭐 이렇게 무의식과 뭐 의식, 리비도, 의식, 무의식, 초의식 이런 걸 설명하려고 하는데 니체가 그 비슷한 말을 다 해놓은 거야. 그래서 야 이거 뭐 그 상당히 그 초조해야 합니다. 사실은 워낙 니체가 똑같은 말은 아니지만 그 비슷한 말을 다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뭐 철학자, 심리학자로서 또 니체는 굉장히 니체 철학이 심리학적이야, 심리학적. 그래서 프로이드가 상당히 경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니체와 프로이드 사이에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제 그쪽에 이제 왕래하면서 그 뭐 정보가 교류됐다 그럴까? 왕래를 하는 그 자연적 정보가 교류가 되죠. 이제 그러한 인물도 있었는데 어쨌든 그 프로이드와 니체를 경계한 이유가 자기와 비슷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중간에서 쓴 인물이 이제 살로메라는 그 위대한 이 양반도 심리학자면서 또 철학자야. 굉장히 유명한 그 당시 그 유럽 문화에서 그 디바. 여성인데 굉장히 탁월한 여성입니다. 탁월한. 그 사람은 니체의 제자이면서, 아니, 프로이드의 제자이면서 니체와는 약간 연인 관계란 말이야. 서로가 그 사이가 구체적으로는 뭐 좀 그 니체가 결혼을 요구했는데 이제 거부했다 이런 것도 있고 다 있지만 결국은 서로 뭔가 심리적으로 왕래를 한 사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러한 그 욕망의 이제 철학자예요. 근데 후기에 가면 이제 그 권력의 의지 철학하면서 초인의 탄생을 이제 얘기하면서 이제 신은 죽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신은 죽었다. 그게 이제 니체 철학의 이제 핵심이죠. 근데 그 신은 죽었다라는 말은 사실은 그 제일 먼저 등장한 게 즐거운 지식이라는 그 책에서 몇 차례 언급됩니다. 나중에 이제 그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해도 여기에도 또 언급돼요. 근데 재미있는 게 니체가 신은 죽었다 하는데 과연 신에 대해서 어떤 관념을 갖고 있는가를 이제 살펴보면 재미있어요. 그 보면 신은 죽어서는 안 되는데 죽었다 이런 생각이 많단 말이에요. 무신론하고 달라. 신은 살아있어야 되는데 지금 죽었다는 거야. 죽어서는 안 되는데 죽었다 그런 인상이 많습니다. 읽어보면 그렇죠. 그 문장이 신은 죽었다. 과거체죠. 죽었다. 완료체입니다. 신은 죽어 있다. 지금 현재 진행체죠. 그리고 우리가 그를 죽였다. 우리가 신을 죽였다는 거야. 이게 뭐 다분이고 무신론이 아니죠. 신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잘못해가 죽였다. 이런 이제 뉘앙스가 있습니다. 보세요. 살인자 중에 살인자인 우리는 어떻게 안식을 얻을 것인가? 신이 죽어버렸으니까 우리가 이제 안식을 얻을 길이 없다. 이거는 말하자면 신이 잘못 죽었다는 얘기죠. 뭐. 또 심하게는 신은 죽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유신론자야, 니체는. 그 신의 대안으로서 초인을 만들어냈을 뿐이지 유신론자란 말이야. 쉽게 말하면 기독교가 무의식에까지 박혀있는 철학자란 말이야, 기독교가. 신은 죽었다는 게 반대 같지만은.
그래서 철저히 이제 기독교에 잡혀 있다고 봐야죠. 근데 그 니체의 대안이 뭐 영원회귀라든가 생성적 존재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영원회귀도 뭐 말하자면 그 기독교의 뭐 사후 세계 영원히 사는 것과 사는 것의 변주라 볼 수 있죠. 영원회귀라는 게 신이 죽었으니까 할 수 없이 다른 용어가 필요하고 신 대신에 초인이 필요하고 어떤 영생 대신에 영원회귀가 필요한 거죠. 말을 바꾼 거죠. 왜? 일단 신이 죽었으니까. 그러나 그건 하나의 신을 설정한 그것을 중심으로 볼 때는 하나의 변주에 불과하다. 그래서 나중에 뭐 그 니체를 가지고 뭐 흔히 서양 철학계는 뭐 영원한 긍정의 철학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어떻게 보면 무의식의 레벨에 가면 신을 가지고 있다 볼 수 있어요. 신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신은 죽었다라는 니체조차도 신을 벗어난 게 아니야. 약간 그 히든한 거죠. 숨긴 거죠. 그래서 신이 없는 상태에서 초인과 기독교의 영생 대신에 영원회귀를 바꾸는 거야. 바꾸는 거에 불과해요. 그만큼 서양은 철저히 이제 기독교에 이제 그 잡혀 있는 거죠. 근데 그 니체와 더불어 또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하이데거인데 하이데거 철학도 보면 결국은 그 기독교를 비판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기독교의 연장선상, 왜 기독교의 연장선상이라면 기독교는 고정불변의 존재를 설정하잖아요. 그 고정불변의 존재가 근데 현대에 와서는 기계가 되었다는 거야. 기계. 그러니까 뭐 신은 죽었다 이런 말은 하지 않는데 기계적 환경이라는 것이 기독교의 연장선상에 있다라는 걸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기계 문명이 그 자연적 존재인 인간에게 어떤 막 그저 억압한다. 몰아세우는 거 있죠. 막 몰아세우면 우리 쫓길 수밖에 없잖아요. 쫓겨가는 거죠. 인간이 몰아세운다. 뭐 게스델이라 그런데 하여튼 몰아세운다 그러죠. 그래서 기계 문명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하고 나중에는 이제 그 후기에는 그 시간과 존재를 쓰면서 휠더린의 시의 세계 이제 시철학에 빠지면서 자기를 구원합니다. 그러나 하이데거의 뭐 흔히 사방세계 같은 데 보면 그 신을 항상 설정합니다. 그게 마치 기독교 신이 아닌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그 서양의 문명은 기독교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신이 나중에 이성으로 바뀌었을 따름이지 그 이성 속에 신이 있단 말이야. 못 벗어나요, 기독교. 하이데거가 말한 말 가운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언어와 관련해서 보면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언어가 없으면 존재를 표현할 길이 없다. 뭐 언어가 있어야 표현을 하니까. 존재의 집이다라는 것은 존재의 그릇이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런데 사실은 좀 더 깊이 바라보세요. 존재의 집인데 하나의 그 언어가 있기 때문에 그 존재가 말해 줄 수 있고 존재를 설명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언어가 경우에 따라서는 인간을 억압할 수 있죠. 그 언어가. 말하면 집이 감옥이 될 수 있단 말이야. 감옥이. 그 다음에 성이 될 수 있어. 카프카의 성 같은 문학 대단하죠. 카프카의 성. 그러면 그 성이 뭐야? 인간이 그 갇히는 거야, 성. 집이 나를 보호하는 것도 되고, 내가 사는, 거주하는 장소도 될 수 있지만은, 반대로 우리가 얻을 때, 때때로, 우리도 그렇잖아요. 때때로 집이 갑갑할 때가 있죠. 그게 외부의 힘에 의해서 강요된다 할 때, 그게
그 답답한 성의죠. 성의라는 게 뭐 감옥이 될 수 있죠. 근데 점점 더 그 집이 감옥에서 성으로 가서 이제 기계가 됐다. 기계적 환경이라는 게 이 인간의 자연적 존재로서 인간을 가두는 하나의 환경이 될 수 있죠. 기계적 환경. 근데 어쨌든 뭐 하이데거도 사실은 신의 세계를 벗어날 수 없었다라는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이제 전통이 있는 뒤에 사실 비트겐슈타인이 이제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은 뭐 얘기를 하면 거의 뭐 기계 언어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는 논리 실증주의죠.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뭐 말할 수 없는 것에는 침묵하라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트겐슈타인의 주제를 보면 이제 말할 수 없는 것에는 침묵하라 이렇게 되는데 이런 주장은 사실은 여기서 뭡니까? 그 주장은 명제는 실제의 상이라고 하는 그 그림 이론. 그러니까 이 사물을 이제 언어는 그림과 같다는 거예요. 사물이 있잖아요. 사물 세계를 그대로 표현하려고 하면 그림물이 화가 그림 그리듯이 대칭된다는 거야. 이 사물의 세계는 언어 그림을 그리듯이 대립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논리적 원자론 이런 뭐 주장까지를 합니다. 그래서 비트겐슈타인 후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생활 언어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면서 언어 속에는 일종의 가족 유사 같은 게 있다고 봐요. 이때 가족 유사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가 있는데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 가족이야. 그러니까 아무리 넓게 퍼져 있어도 다양하게 퍼져 있어도 창조주를 중심으로 볼 때는 가족이란 거예요. 가족. 한 가족. 그래서 인간의 생활 세계를 보면 이제 가족 유사 속에 빠져 있다는 거죠. 물론 그 소위 기계 언어를 언어의 실증적 언어라고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이거는 뭐 가족 유사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죠. 관계의 언어죠. 뭐 아버지가 있고 뭐 아들이 있고 어머니가 있고 또 자녀가 있고 이렇잖아요. 그런 게 다 이제 가족 유사에 의해서 그 언어가 만들어졌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좀 더 나아가면 언어 게임 이론까지도 이제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는데 결국 이런 그 기절을 보면 기술될 수 없는 것에 대한 이제 그 나중에 이제 그 연구가 되죠. 그러니까 비트겐슈타인은 한마디로 기계적 상황을 설명할 수 있을 때 언어다고 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이제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이 입장을 좀 바꾸긴 하는데 그러나 결국은 이제 기계 언어 위주로 언어를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이 생명은 언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삶을, 즉, 인간의 신체를 기계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어. 그런데 기계는 아니야. 기계는 재생산을 할 수 없잖아요, 제 자기가. 요즘은 뭐, 복제 기술이 좋아가지고 재생산을 할 수 있다 그러는데, 그거는 이 생명과는 다르죠. 어떤 복제라는 건 어디까지나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공장. 어디까지나 공장이라고, 인간의 신체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여성의 몸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그 모든 언어는 생명은 아니라는 이제 것을 이제 알아야 되죠. 사실은. 그래서 결국은 이제 지금 철학의 천재, 뭐 현대 과학 철학의 문을 연 논리 실증주의의 문을 연 비트겐슈타인은 인간 언어를 논리 실증이 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연구하다가 나중에 이제 그렇게 될 수 없는 언어가 있구나라는 걸 알아가지고 이제 뭐
흔히 뭐 가족 유사라든지 언어 게임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고 했지만은 결국은 아, 그 중점은 결국 이제 기계 언어에 있죠. 논리 실증이 되는 게 바로 기계 언어죠. 기계 언어. 그래서 물론 뭐 비트겐슈타인이 뭐 현대적 그 소위 4차 산업을 앞둔 4차 산업 문명을 앞둔 현대에는 를 뭐 기계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아주 탁월해요. 그 자체가 탁월하지만은 사실은 인간으로 봤을 때 인간성 자체를 봤을 때는 좀 그 곤란하죠. 그 인간을 설명하지는 못한단 말이야. 인간을 기계처럼 설명하는 거지 인간을 설명하는 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대인은 일종의 그 기계적인 세계관으로 봤을 때 인간의 개체라는 것은 일종의 그 아 전체 기계적 그 전체 메커니즘 기계적 메커니즘의 어떤 파편처럼 말이죠. 부품이야. 부품처럼 이제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제가 이제 비트겐슈타인을 비판, 이거는 굉장히 비판이에요. 사실은 비판을 해보면 우리가 피조물, 제가 피조물이죠. 뭐 신이 뭐 인간을 만드는 피조물이죠. 피조물의 목소리 지금 제가 말하는 소리 아닙니까? 피조물의 목소리를 우주의 전체성의 파편이다. 부분적이다. 부분이다. 파편이라는 게 부분이라는 거야. 파편으로 생각하는 것은 전형적인 서구 철학과 과학 문명의 사유 체계, 즉, 실체와 동일성을 추구하는 전통의 철학과 계를 같이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비트겐슈타인은 서양의 철학적 전통과 문명이 만들어낸 가장 최근의 철학자라는 거야. 자, 그것은 인간은 기계다라는 것을 증명한 철학자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후기는 좀 바뀌었다 하지만은 그게 주야, 주. 다시 말하면 그, 봅시다. 그러나 이제 제가 반론을 펴니다. 그러나 목소리와 소리가 왜 전체의 파편인가? 내가 지금 말하는데 왜 전체의 내가 파편이에요? 내가 말하는 거지. 우주도 크게 보면 전부 하나의 그 파동이란 말이야. 내 목소리와 우주 파동이 만나가지고 지금 있는 건데 나는 왜 파편이고 우주는 전체야.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우주와 나를 구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걸 구분하는 게 이제 서양 철학이란 말이에요. 서양 철학. 그래서 과학이 자연의 사물을 대상으로 바라보면서 그걸 이용하는 측면에서 탁월한 공적이 있어요. 그러나 인간 존재를 설명하는 데 대해서는 심하게 왜곡되어 있단 말이야. 인간이 전체 파편이야. 그 말은 뭡니까? 그게 바로 전체주의적 발상입니다. 전체주의적. 목소리와 소리가 왜 전체 파편인가? 파편이 아니라 도리어 우주적 공명에 참가하는 부분이 곧 전체인 부분과 전체가 나누어진 게 아니고 내 부분이 전체고 전체가 부분이야. 하나야, 하나. 전체인 우주적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내가 지금 말하는 이 목소리는 우주적 사건이란 말이야. 내가 전체 부품이 아니야. 기계적 환경의 부품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그 기계 언어에 빠진 그 비트겐슈타인은 말하자면 비트겐슈타인 논리 실증주의조차도 너는 언어가 공간이라다. 언어가 공간이야. 언어가 규정하는 게 공간이란 말이야. 그래서 낱말, 장소론을 주장해요. 낱말이 언어가 공간이란 말이야. 그러면 낱말이 장소가 되죠. 낱말, 언어가 공간이라는 것을 주장한 20세기, 여기 이제 1800년대, 그러니까 19세기에 태어났습니다만은 21세기적 그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때 비트겐슈타인의 논리 실증주의는 21세기를 거쳐 일어나는 언어의 새로운 유명론에 불과하단 말이야.
유명론. 이름이 이 세계라고 생각하는 일종의 뭐 자가당착, 과대망상이죠. 과대망상. 그래서 결국은 비트겐슈타인은 20세기, 21세기의 새로운 유명론에 불과하다. 그 이름은 바로 기계이고, 이름은 바로, 언어는 바로 공간이고, 즉, 낱말은 공간이라고 규정한 그 기계론자죠, 기계론자. 나중에 뭐, 가정유사라든지 언어게임 이론을 주장했지만은 그것은 기계 언어를 보완하기 위한 하나의 부차적인 작업이었죠. 그래서 나중에는 뭐, 그 자기를 반성했죠. 후기에는 전기의 자신을 반성하면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뭐, 그 주된 업적, 비트겐슈타인의 주된 업적을 바라보면 이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것들이 많죠. 자, 그 비트겐슈타인의 몇 마디 말을 갖고 대응을 해 보십시다. 말할 수 없는 것에는 침묵하라 이랬을 때, 이때의 말이 뭡니까? 우리가 지금 제가 이래 말한 그 말이 아니야. 자, 말은 실증이야. 논리 실증주의. 논리 철학 농구로 쳤잖아요. 논리 실증주의니까 말할 수 없는 것은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실증할 수 없는 것에는 침묵하라. 이렇게 말해야 돼. 이걸 말할 수 없는 침묵하라는 게 막연히 말하니까 이게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비트겐슈타인. 제대로 이해를 못 하고 매일 뭐 칭송하고 반대하는 사람도 제대로 반대도 못 하고 말이죠. 정확하게 이걸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야. 말할 수 없는 것은 침묵하라는 것은 말은 뭐야? 실증할 수 없는 것은 침묵하라 이걸 주장했다는 거야, 비트겐슈타인이. 그걸 알아야 된단 말이야. 저는 그래요. 실증할 수 없는, 기계적으로 실증할 수, 실증할 수 있는 것 하면 오히려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은 의미를 기능으로 바꾼 철학자란 말이야. 그게 과학 철학의 시조예요, 과학 철학. 과학 철학자 아니야. 의미를 기능으로 바꾸고. 기능에는 사실 의미가 없는 거야. 기능. 기능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냥 동전 넣으면 커피 나오는 거지. 그래서 의미를 죽여버렸다. 언어를 사용한 것 같지만 사실 의미를 죽여버렸다. 의미를 기능으로 바꾼 이제 철학자죠. 그래서 말이 필요 없는 곳에서는 말하지 마라. 이게 말이, 비트겐슈타인의 말은 실증이고, 이제 내가 말하는 건 말은 의미라, 의미. 의미가 기능으로 바뀌어버린 데서는 말이 필요 없죠. 커피 자판기에서 커피를 먹으면 되는 거지. 그게 왜 뭐,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고 따지고 의미가 뭐고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뭐 있어요, 그냥. 사용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그것은, 의미로서의 말이 아니라 이 말이야. 기능으로서의 말이니까 의미가 아니야. 이미 그건 의미가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의미가 필요 없는 곳에서는 말하지 마라 이렇게 말이죠. 동전 놓고 커피 먹으면 되지. 거기에 대해서 뭐 의미를 따질 게 뭐가 있어요. 자, 지금 이야기한 게 부연됩니다. 논리 언어, 수학, 과학, 논리학은 의미, 센스를 찾는 게 아니라 의미가 아니라 기계이다. 기계는 의미가 아니라 기능이다. 지금 조금 전에 이야기한 function이라면 function. function이라는 건 요즘 함수라는 거야. 함수, 과학적 함수, 좌표가 있고 함수. 함수라는 거야. 우리 함수 뭐냐면 y 고로 ax 플러스 b 하잖아요. 가장 간단한 함수잖아요. 가장 간단한 함수. 그게 함수란 말이야. 거기에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야. 거기에 맞는 것만 의미라는 게 말이 안 되죠. 기능에 불과하다. 이것은 죽은 언어이다. 말하자면 function, 기능에 불과한 의미는 죽은 언어야 이미. 그래서 function은 의미가 아니다 라는 이제 제가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생활 언어에 대해서 비트겐슈타인이 이제 약간 이제 종래의 기계 언어에서부터 벗어나서 생활 언어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뭐 가정유사, 가정유사 하는 것도 그것도 사실 좀 사실 우스고요. 무슨 얘기가 하면, 창조주가 있고, 그 창조주가 있기 때문에 피조물은 전부 전체가 가족이다.
그래서 가족 유사 속에서 서로 말을 하고 소통한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기독교와 로고스에 빠진 인물 아니야. 그러니까 뭐 천재니 뭐니 떠들어 사도. 생활론은 텍스트보다 맥락이 중요하다. 비트게이츠가 그래서 맥락이 중요한 걸 알았어요. 알았는데 그 전자가 돼. 그 비트게이츠는 텍스트에 중점이 액센트가 가 있는 철학자란 거야. 나중에 그걸 아, 이 컨텍스트가 중요하는구나 안 거죠. 그러나 컨텍스트 중심은 아니란 말이야. 어디까지나 기계 언어가 만들어지는 그 수학적 공식적 컨텍스트 속에서 텍스트를 만들어내고 함수적 언어의 세계를 먼저 주장했죠. 나중에 그게 아니니까 약간 그 태도를 바꿨지만은 사실은 그 중심은 역시 기계 언어 쪽에 있죠. 그래서 좀 더 그 비트겐슈타인의 충고를 하자면 이미 뭐 돌아가서 충고를 받지도 못하지만은 그 비트겐슈타인의 추종자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말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은 존재를 설명할 수는 있지만 존재 자체가 아니라. 겸허해야 돼. 내 말이 존재를 다 설명할 수 있는 것처럼 떠벌리지 마라. 그게 겸손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지. 내 말이 세계를 뭐 다 설명하고 이용하고 세계를 없애고 싶으면 없애고 살리고 싶으면 살리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무슨 인간이 그런 존재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별 존재가 아니야, 인간이라는 게. 뭐 굉장히 오만해가지고 곳에 난리죠. 지구에서 태어난 수많은 종 중에 단지 하나야, 하나. 그걸 뭐, 오만이 넘쳐가지고 말이지. 자연을 무시하고 이용물로만 바라보고 말이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말은 존재가 아니야. 이걸 정확히 알아야 된다니까. 말이 중요할수록 말이 좋은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알고 말은 존재에 병립적으로 있는 병립 평행이 있죠. 자연이 있으면 말은 이게 같이 있는 거죠. 나란히 가면서 우리가 자연적 존재로부터 뭔가를 해석하고 이용하고 도움을 받기 위해서 병립적으로 설치한 문장이야. 구문에 불과하단 말이야. 구문에. 문장이라는 그 소위 그 문장 센텐스는 자연이 아니란 말이야. 자연을 설명하고는 있지만은 그래서 단지 말은 존재가 아니다. 단지 존재의 껍데기인 가상에 불과하다. 존재는 세계 또는 세계와 세계라는 게 언어의 설명이 되잖아. 그러니까 세계 존재의 그 병립된 세계와 존재가 같이 있는 그런 세계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그 비트겐슈타인을 우리가 이제 존중하고 이해를 하면서도 비트겐슈타인을 넘어설 때 우리는 미래에 기계적인 환경에 살면서도 기계에 종속이 되지 않고 나 자신을 아이덴티파이 할 수 있는 나 스스로의 고유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야기한 것들을 이제 다시 이제 그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그, 마지막에 지금까지 이야기한 걸 전부 이제 조금 그 도표화 했는데 논리 실증주의에 속한 그 비트겐슈타인은 그 알매 차원에 있죠. 이 친구는 이제 텍스트에 빠져 있는 거, 텍스트. 저는 그 텍스트를 그 사티, 사물과 텍스트와 기술과 이런 것들의 일부라고 보는 거죠. 시간, 타임과 시간 공간과 사물과 시간 공간과 기술과 텍스트의 일부인 거죠. 근데 그 일부를 가지고 그게 전부 인양 뜯은 게 이제 비트겐슈타인이고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한 게 언어 그림 이론이야. 이게 뭐 다시 번역하면 논리 원자. 언어 그림이란 것은 논리 원자가 있다. 우리 막 물질 세계 과학자들이 아톰이라고 하잖아요. 논리. 아톰이라고 하잖아요. 원자, 입자. 그걸 논리에도 입자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논리와
사물을 대칭시킨 거야. 논리에 입장한 거죠. 언어 그림, 논리 원자 이론에서 주장했는데, 사물 대상, 사물 대상은 이제 그 논리라는 것은 언어로 구성된 거 아닙니까? 명제가 확실히 있죠. 사물 대상은 사실 명제가 아니라는 이런 주장을 했어요. 이거는 맞죠. 그게 이 사람은 명제를 더 중시하는 거예요, 명제를. 사실이면서 명제를 중시하죠. 뭐 자기의 그 특성이죠. 그래서 수학과학, 논리학, 세계와 언어를 대칭시키고, 세계와 언어를 대칭시키니까 낱말이 장소가 되는 거야. 낱말이 장소. 이게 간단해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고. 그래서 결국은 이게 기계, 이게 뭐 더 발전하면 기계 언어가 되는 거야. 기계 언어는 언어를 환유적으로만 사용하는 거야. 근데 여기에 대응하는 게, 요거는 내 말이야, 사실은. 요게 이제 색깔로 좀 구분하면 좋았었는데, 인간은 과학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내 말이라, 이게. 그러나 이분법, 서양의 이분법은 유무대립인데, 그 실체론자들이 주장하는 거야. 근데 인간은 과학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야, 알아요. 그 다음에 논리 실증주의와 다르게 생활 언어에 가서도 이제 뭐 아까 얘기한 가족유사, 언어게임 이론 같은 일이 있어요. 있는데, 여기는 이제 현위상학이나 종교윤리학들이 포함된다. 이래서 생활 언어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은유력 세계에 대한 이야기라. 그 생활은 환유보다는 은유를 표현한다. 요게 이제 요 칸이 이제 제 말입니다. 이게 비트케이션의 말이 아니고 제 말이에요. 생활은 환유보다는 은유를 필요로 한다는 거야. 생활하는 게 기계 언어만 필요한 게 아니야. 기계 언어도 필요하지만은 은유적 언어가 더 필요하단 말이야. 은유적 언어는 이제 이중성을 중시하고 비실체론을 중시한단 말이야. 근데 뭐 이러한 그 소위 논리 실증주의나 생활 언어가 나올 때는 서양 철학사를 보면 이제 구조 언어학이라는 게 등장해요. 구조 언어학. 쉽게 말하면 구조 언어학에서 이해를 해야 이런 그 언어의 세계에 대한 이제 비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구조 언어학은 흔히 뭐 그 이 사물이 있으면 의미 체계는 기표 기이가 별도로 존재한다는 거야. 그리고 기표가 기이도 아비추러리하다. 임의적이라는 거야. 임의적. 필연적이 아니라는 거야. 사물과 언어에서도 필연적이 아니란 말이야. 사실은 다 필연적이 아니야. 그저 대응하는 체계지. 그러니까 그런 걸 주장하는 게 구조 언어학이에요. 구조 언어학. 그래서 언어는 자연에 평행하는 가상 존재, 구문일 뿐이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 자연이 있으면 언어를 가지고 거기 평행을 이루어 가지고 우리가 그걸 해석하고 뭐 이용하고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언어를 갖고 있는 거야. 언어는 자연이 아니야. 자연을 설명하는 거죠. 해석하고 설명 해석하고 나중에는 이용하는 게 과학이죠. 이용하는 거. 존재는 모두 평등하고 하나의 뿌리를 통한다. 이게 제 말이란 말이야. 존재는 이론성이고 식물 존재이다. 존재론은 자연적 존재가 존재론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약간 이제 색깔을 넣었어야 되는데 조금 금이 가죠. 이 뒷부분에 대해서는 제 견해가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앞부분은 이제 원래 그 철학적 비트겐슈이 주장하는 철학적 내용이나 또 구조언학에 주장하는 내용을 이제 쓴 거고 이제 거기 대응을 한 게 이제 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어떤 그 철학을 공부하고 이럴 때도 항상 보면 뭐 그것이 마치 뭐 전지전능한 것처럼 막 신을 바라보는 것처럼 막 빠져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막 그냥 그 철학을 종교화하고 말이죠. 신앙화하고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자기 철학을 만들 수 없죠. 절대로. 공부는 하되 종교가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 철학의 특징이자 뭐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동일성의 문명이 이룩한 것은 현대 과학 문명에서 꽃을 피우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사실이지만은 그것이 갖고 있는 하나의 그 전체주의적 속성, 같은 것들에 대해서 경계를 하지 않으면 인간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라는 것은 크게 보면 창조와 종말이 있는 게 아니고 시작과 끝이 없는 거야. 무시무종이야. 유시유종의 기독교적 세계관이 아니라 무시무종, 시작과 끝이 없는 세계관에 들어가야 인간이 오만하지 않고 절대주의에 빠지지 않고, 절대주의는 바로 또 전체주의거든요. 절대주의를 잘못 빠지면 전체주의고, 예를 들면 말이죠. 내가 믿는 종교가 나에게는 절대적이야. 그건 좋아요. 자기가 믿으니까 절대주의. 근데 나의 절대적인 종교를 남에게 강요한단 말이야. 너도 이걸 믿어. 그게 전체주의야. 간단히 말하면. 기독교 속에 전체주의적 속성이 있단 말이야, 벌써. 절대라는 게 전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러한 세계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할 때 어쩌면 그 자연으로, 인간이 자연과 더불어 함께 살 수 있어요. 그게 흔히 뭐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말도 하는데 자연과 뭐 함께 사는 거죠. 그래서 그 인간이라는 호모사피엔스라는 종이 요즘 생각해 보면 제가 볼 때는 뭐 그렇게 지혜로운 존재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사피엔스라는 게 지혜적인 존재라고 하는데 지혜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고 그것을 그 반성했을 때 아, 세계는 끝없이 흘러가는구나. 무시무종 흘러가는 거를 알면 오히려 우리가 자연과 더불어 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겁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더불어 살 수 있는, 자연과 더불어 살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될 겁니다. 잃게 되는 게 바로 인류의 종말이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계속 살 것이냐, 종말을 맞이할 것이냐의 기로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대의 철학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평화롭게 오래 살 수 있도록 하나의 인간의, 아까 평화철학 이야기했죠. 평화철학. 평화철학이란 것은 이 전쟁철학과 다르게 평화를 추구해야 평화철학이 나오는 겁니다. 추구하지 않으면 평화철학이 안 나오죠. 그래서 평화를 추구하는 철학을 만들 때 그 평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 이제 뭐 바람이라면 하나의 그 인간이 자연과 더불어 오래오래 종을 유지하면서 함께 공존하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의 사고의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한 거예요. 기계와 더불어 살기 위해서도 대전환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을 이제 토론함으로써 아, 그의 철학의 뭐 특성, 그게 또 장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갖고 있는 그 위험성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면서 그 반대적인 측면, 소위 그 전체주의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그의 그 기계론적 언어관 같은 것은 확실하게 벗어나야 된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